8장 28절도 똑같아요. 또 I am이 한 번 또 등장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지금 여러분 현재 번역본을 보시면 I am 뒤에 he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영어 번역본 중에 저 ASV 번역본을 보면 가로를 쳐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에 없어요, he가. 그런데 I am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뒷사람들이 이걸 추가해서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보시는 일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근데 저기 우리나라 저 유명한 신학 박사 저 김세윤 박사님이실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 이거 휘 빼야 된다. 뭔 소리냐. 이거 지금 신성한 하느님의 자존성에 대한 언급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저도 동감하는 겁니다. I am으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저거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8장 28절 똑같이 번역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이 안 되면 문제인데 번역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그대들이 만약 하나님 즉 성령을 믿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정녕 자신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더 와닿으세요?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더 그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닌데 내가 그 즉 인자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죄 속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이제 풀이하자면 맞긴 한데 뭐가 더 직접적입니까? 바로 너희들 그대들 안에 있는 너희들의 현존을 빨리 너희들 안에 있는 스스로 현존하는 자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요 훨씬 친절하게 성령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줌으로써 I am 상태를 체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그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단순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 죄에서 벗어난 건가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말도 잘 풀면 또 말이 되지만 더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얘기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I am 신성을 바로 각성하라. 그대들 내면에 있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 즉 하나님을 각성하라.